계속 바르면 피부결이 달라지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한 통까지 비워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재구매가 절대 이뤄지지 않았던 너무 유명템이다. 이 리뷰하는 의미가 있나 싶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착 달라붙네. 몸에 되게 타이트한 옷을 입은 느낌이에요. 거짓말 안 치고 이번 달 소비했던 아이템 중에 가장 잘 샀던 아이템 중 하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요즘 올리브영 랭킹에 가면 연예인분들 사진이 많잖아요. 저의 사랑 원영님, 원영아 사랑한다, 원영님부터 윈터님, 아이리님 등등 아이돌 그리고 심지어 배우분들까지 모델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템들이 다 좋을까? 모델비 때문에 제품 비싼 거 아니야? 싶은 의심이 단전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이런 생각에서 시작된 오늘 컨텐츠는 말이에요, 연예인 핏 랭킹템 싹 다 탈탈 털어 몇 가지 궁금한 아이템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들 가지고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렛츠고! 먼저 저의 사랑 우리 원영님 사진이 걸려있던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인데요, 얘가 트러블 앰플 중 1위를 한 만큼 리뷰가 엄청 많고 후기가 진짜 좋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래서 사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이니스프리에서 먹고 살 길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최근에 좋다고 느낀 너무 좋은 찐템이라 광고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레티놀 앰플이 트러블, 잡티 흔적, 모공 피부결 등 다 좋다고 할 정도로 이미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처럼 개복치인 피부분들은 좀 쓰다가 에? 자극이 좀 느껴지네? 하고 오히려 피부 상태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잠깐만, 어? 얘 레티놀 성분 들어가 있는 거 맞아? 싶을 정도로 수은해서 레티놀 입문용으로 딱입니다. 이 앰플이요, 이름 그대로 레티놀과 시카 성분이 함유된 고효능 앰플인데, 일단 첫 번째, 시카로 피부 진정 샥 도와주고 레티놀로 피지 모공 케어 등등 피부결까지 그냥 좋다는 건 다 때려넣은 앰플이에요. 제형은 불투명한 노란빛이 약간 도는 찐득하지 않은 묽은 제형이고요, 되게 워터리한 수분 앰플처럼 촉촉하면서 끈적임 없고 산뜻해서 답답한 게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형인 거 아시죠, 미우들? 제가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저 말고 생얼 제이미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나와봐 이제. 슝! 짠! 너무 순한데 일단 효과도 확실해서 진짜 손이 자주 가는 새우깡템. 텍스처도 그냥 뭔가 레티놀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수분 앰플 같고요, 꾸준히 계속 바르면 피부결이 달라지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엄청 매끈 보들해져서 화장도 진짜 샥샥 잘 먹어요. 하루하루 여름에 쓰기 되게 좋은 텍스처거든요. 샥! 특히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순한 시카 레티놀 성분 덕분에 나비존 부분 있죠, 이 모공 부분이 확실히 전이랑 달라지는 게 막 느껴져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하면서 막 제품 이것저것 써보고 스킨케어 제품들도 아무래도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메이크업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난 얼굴에 건축물을 쌓아. 그래서 피부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트러블이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얘를 바르면 트러블이 더 심해지지 않고 피부 상태가 막 이렇게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레티놀 성분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운 세럼이 아니라 트러블성 피부도 개복치 피부도 사용할 수 있게 논코메도제닉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에요. 제가 그렇게 항상 강조하던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트러블성 민감 피부인데 나 레티놀 한번 써보고 싶었어 어떤 미우들 계신다면 이거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왔어요. 그리고 레티놀이 밤에만 발라야 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얘는 밤낮 상관없이 바를 수 있어서 데일리템으로 딱인 제품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프로 귀찮러라 가지고 이렇게 막 밤에 바르고 낮에 바르고 이런 거 구분해야 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사담입니다만.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템은 30ml고요 얘 대용량이 50ml가 있어요. 그것도 성에 안 차요. 이니스프리 지금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겠지. 당연히 듣고 계신다면 더 큰 대용량 만들어주세요. 이 광고를 틈타 이 한번 받쳐 말씀드려봅니다. 이 레티놀 시카 앰플의 효과를 업하고 싶은 미우들한테는 아까 이 앰플이랑 짝꿍으로 이 레티놀 시카 흔적 장벽 크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크림은 우리 또 생얼 제이미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야, 또 이제 준비됐니? 나와봐봐. 또 생얼 제이미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 크림도 마찬가지로 아주 살짝쿵 부담스럽지 않은 노란빛이 도는 수분 젤 같은 촉촉한 제형인데 되게 촉촉하고 엄청 산뜻하게 끈적임 없이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리고 흡수가 되게 빨라. 여름에 막 부담스럽지 않게 잘 바를 수 있는 크림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딩 젤보다는 조금 더 묽게 느껴질 수 있는 산뜻한 크림입니다. 쿨링 효과까지 있어서 화장 전에 바를 때 열감 내리기 좋은 거 알죠? 화장 전에 발라도 이 산뜻한 텍스처 덕분에 밀릴 걱정이 없습니다. 얼굴에 찹찹찹찹찹
마구마구 때려 발라도 샤라라라 되는 요런 제형?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크림이 아까 말했던 잡티, 각질 등 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 및 장벽까지 케어해 줄 수 있어서 올인원 제품이에요. 너무 편해! 특히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막 이것저것 올리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한 번에 그냥 산뜻하게 샥 올릴 수 있는 요런 크림이랍니다. 더운 날씨에 완전 찰떡! 여러분 저 다시 왔는데요. 저 진짜 이 레티놀 시카 앰플은 워낙 유명템이라 제가 정말 잘 썼지만 사실 이 크림은 이번에 정말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요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같은 라인이 원래 궁합이 진짜 좋긴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같이 쓰는 게 좋긴 좋더라고. 역시 유명템 라인은 달라. 이유가 있어. 혹시 아직 안 써보신 미우분들을 위해 이니스프리에서 7월 7일 럭키 7 럭키 비키 원영아 사랑한다! 아무튼 7월 7일까지 이 레티놀 시카 앰플 구매 이력이 없으면 단돈 빵원에 체험분을 제공해준대요. 근데 게다가 여러분 첫 구매는 무려 36% 할인해준대. 첫 구매는 다신 없는 기회잖아요. 안 써본 미우들 지금이 기회야. 여기 밑에 보이죠? 더보기란 링크 제가 달아놨으니까 당장 달려가 슉! 다음! 자 이제 레드벨벳의 아이리님 사진이 걸려져 있는 2AN의 팔레트죠. 베러미 아이 팔레트 한번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러미 아이 팔레트 호수 중에서도 2호를 오늘 소개할 건데 2호는 제가 눈에 오늘 사용한 컬러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2호만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일단 2호가 제일 인기가 많은 호수기도 하고요. 2호가 또 저의 최애 픽이라서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단 가지고 왔고요. 여쿨 분들에게 제일 추천하고 싶고 여쿨라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예쁘게 잘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팔레트고 연한 느낌 그리고 미지근한 느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웜톤 분들이요. 쿨톤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 핑크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 할 때도 저는 이 팔레트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제일 진한 라이너 컬러들 있죠. 로즈 컬러가 섞인 그런 로즈 브라운 컬러들이라 분위기 있게 쓰기 좋고 음영 컬러처럼 연출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진하게 쓸 수도 있고 연하게 청순하게 쓸 수도 있고 하여간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야! 가격 되게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펄은 밀착력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루 날림!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진한 색도 있죠. 쓰다 보면은 내 얼굴에 김이 있었어? 주근깨가 이렇게 진했었나? 싶을 정도로 가루날림이 있어요. 다음! 자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좀 귀여우셔서 애정이 가는 슈님이 모델로 계신 센카 퍼펙트 힙 클렌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다 지금 랭킹템이고 파란색이 1등이에요. 그리고 저는 파란색을 써봤습니다. 한 통까지 비워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재구매가 절대 이뤄지지 않았던 저의 아픈 손가락 템인데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제품을 썼을 때 세정력이 너무 좋잖아요. 사용하고 나면 그 뽀득뽀득한 그 느낌이 이 센카 클렌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란색이 원래 그래서 유명했던 거고 그 세정력 덕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스킨케어템? 피부 관련해서 지식이 조금 지금보다는 없던 터라 뽀득뽀득하면 내 피부가 모공? 이런 피지 정말 잘 씻기는 아이템이구나! 이러고 그것만 주구장창 썼던 거예요. 오히려 제 피부를 조금 더 컨디션을 좀 안 좋게 제 피부한테는 좀 그랬어요. 안 좋게 만들었던 클렌징 아이템 중 하나였어서 재구매를 안 했던 아이템입니다. 파랑색과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센카를 썼을 때 피부가 건조했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얘가 조금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클렌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와 얘가 진짜 콜라겐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보이세요? 이 쫀쫀함이? 다른 센카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 늘어나는 점도가 달라요. 그리고 거품도 밀도 자체가 되게 쫀쫀하고 피부에 막 클렌징 할 때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엄청 부드럽게 세안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안을 다 하고 나서는 세안이 너무 잘 됐는지 확 건조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스킨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래도 이 리뷰를 하기 위해 스킨케어 제품군이다 보니 제가 성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분을 봤다고 해서 성분이 좀 읍스 그 모공을 막는 성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좀 성분이 약간 좀 이렇게 빨간색이 좀 뜨더라고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성분도 있었고요. 클렌저치고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게 잘 맞으시는 분들한테 엄청 잘 맞겠지만 이 세정력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개복집 피부분들, 청바지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성분을. 그리고 약알칼리성의 클렌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알칼리성 클렌저가 피부에 꼭 안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여름 있죠. 그리고 기름기가 자주 올라오는 특히 지성분들, 복합성 피부분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약알칼리 성분의 제품으로 클렌저를 해줘야지 유분기로 인해 트러블이 생겨서 모공이 막히는 걸 방지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 알칼리성이 꼭 나쁘진 않습니다. 약산성이 맞는 피부도 있고 약 알칼리성이 맞는 피부도 있고 이렇게. 아무튼 성분이 좀 아쉽다 이거지.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연예인은 아닌데요.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바로 제이미 포유님이라고. 어머 부끄러워. 선글라스 껴. 제이미 포유님이 모델로 계시더라고요. 메리몽드 아이라이너입니다. 제품군을 뒤져보다가 익숙한 얼굴이 있길래 그냥 한번 골라봤어요. 항상 거울에서 보는 얼굴이길래. 근데 거울에서 보는 얼굴인데 올영에서 본 이 사진은 살짝 내가 보는 얼굴과 좀 달라. 잘 나왔다. 이거는 사실 제가 광고를 했고요. 광고를 했기에 브랜드에서 제 사진을 이렇게 걸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거 봐 더럽죠. 이거는 제가 찐템입니다. 제가 정말 이 광고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이 광고로 이 메리몽드와 협업을 하기 훨씬 전부터 이 메리몽드 아이라이너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당당합니다. 제 찐템이기 때문이에요. 이 메리몽드 아이라이너가 눈 밑트임, 뒤트임 해주기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왜 좋냐면 화알목분들이 슈리당당 슝당당 슝당당당당 샥샥샥 밑트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그냥 트임 메이크업하기 좋아서 제가 이거 진짜 자주 썼고 좀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냥 순삭 밑트임 뒤트임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지속력도 좋은 편에 속하는 아이라이너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 딱 골라가지고 한 3개 정도만 사도 될 것 같아. 자기 톤에 맞는 컬러로. 섀도우로 눈 밑 뒤트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서. 근데 섀도우로 해주면 특히 여름에는 금방 날아가요. 그런 유분기 많거나 잘 날아가시는 분들이 이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뒤트임 해주면 고정력이 얘가 좋으니까 되게 오래 가거든요. 퍼스널 컬러별로 하나씩만 추천을 하자면요. 웜톤 분들에게는 피치 트임. 이번에 새로 나온 피치 트임 추천을 할 거고 피치 트임이 안 나왔었더라면 캔디 트임 웜쿨 포함해서 쿨톤 분들에게는 모브 트임 추천합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은 우리 여자아이들의 전소연님이 모델로 계신 투쿨포스쿨. 근데 이건 너무 유명템이다.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입니다. 이거는 사실 웬만한 코닥 분들은 이미 내 화장대나 파우치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뷰하는 의미가 있나 싶은데 우리 안 써본 미우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이 펜슬은요 딱 보면 연필이거든요. 그래서 막 실제로 밑에 돌리는 이런 오토펜슬 형식도 아니고 정말 깎아서 써야 돼요. 좀 불편해. 다 썼다 싶으면은 초등학생 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연필 깎기를 해야 돼. 가끔 내가 여기 돌리다가 딴 생각을 하잖아. 아 엄마 왜? 하고 대답을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대가리가 탁 부러져 있어. 그 점이 불편하다 싶은 프로타주 펜슬인데요. 발리는 느낌이 되게 서걱서걱합니다. 살살 발라주면 아프지 않아요. 빡빡빡 바르면 좀 이 서걱서걱한 텍스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짝 자극감이 있는데 살살 발라주면 아프지 않은 펜슬 타입의 메이크업 제품이고 그리고 사실 발색력이랑 이 색상들이 눈이나 뭐 이런 데 쓰기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속력이 제가 썼을 때 진짜 한 시간도 안 가던데? 사실 색상이랑 휴대성 그런 것 덕분에 자꾸 손이 가는 자꾸 생각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특히나 이런 듀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입술산이나 코끝에 하이라이터로 쓸 수도 있고 눈밑 애교살에도 수정용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휴대성도 되게 좋고 저는 특히나 이 로지듀 컬러 있죠?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썼었는데 오버립 펜슬로도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쫙 이렇게 컬러칩들 보여드리자면 컬러가 쫙 있는데 컬러들 중에서 좀 퍼스널 컬러별로 크게 대분류해서 웜톤, 쿨톤 별로 추천을 하자면 웜톤 분들에게는 샤이닝 린넨 컬러 추천합니다. 이게 은은한 샴페인 베이지 컬러예요. 트와이스 나연님 애교살 컬러 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샌디드 부케 컬러도 요즘 같은 여름 코랄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쿨톤 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로지듀 컬러 이건 무조건 구매하세요. 그리고 겨울이다 싶을 때는 모브 컬러 있어요. 그것도 눈두덩이에도 바르면 진짜 분위기 있고 눈밑 애교살에 바르면 그 언더 음영으로 사용해주기도 되게 괜찮습니다. 애교살은 시어누드 컬러 추천합니다. 웜쿨 통틀어서 쓸만한 컬러는 듀베이지 컬러인데 얘가 정말 깨끗한 화이티쉬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 분들이 모델을 하고 계신 메이블린의 아이템인데 슈퍼스테이 리빙크 16시간 틴트입니다. 이름이 굉장하죠? 이거는 사실 오늘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오늘 드림으로 당장 오늘 사본 아이템입니다. 왜 사봤냐 하면은 이제 써볼 만한 아이템 찾다가 딱 키스 오브 라이프 분들의 얼굴 걸려있는 아이템에 이게 딱 있는 거야. 요즘 키오라 분들 핫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가 장점이냐 살펴보니 16시간 틴트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속력에 되게 자신 있는 틴트예요. 물에 비벼도 안 지워진다고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봐. 여름에 딱 너무 좋잖아. 물놀이 지금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미우들한테는 이게 희소식이잖아. 이게 아마도 진짜라면 이 제이미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군말 없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색상이 175호랑 130호랑 220호인데
건데 일단 입술에 발라볼게요. 먼저 175호 링리더 컬러 베이스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약간 쿨톤 베이스톤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시 약간 메이블린이 아무래도 외국발이잖아. 그냥 미국에서 오는 느낌이 확실히 나네. 거기 쪽 언니들이 되게 잘 쓰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요. 솔직히 리얼 쿨톤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약간 분홍 소시지 색깔인데? 지금 근데 이렇게 발랐는데요. 아무래도 틴트다 보니까 딱 워터리한가 싶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착 달라붙네. 그냥 딱 풀처럼 붙어있는 느낌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앰비셔스 컬러 220호 레드 컬러인데 보통 레드 컬러들이 지속력이 좋거든요. 약간 컬러감은 토마토기 살짝 섞인 체리레드 느낌? 브라이트 톤 컬러 잘 맞으신 분들은 좋아하긴 하겠다. 근데 이것만 단독으로 쓰면은 동동 뜰 것 같아요. 몸에 되게 타이트한 옷을 입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제가 5호 사이즈인데 44 사이즈 입은 느낌? 진짜 확 달라붙어 있다. 이거 한번 테스트 빨리 해봐야겠다. 일단 손등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어있고요. 뽀뽀를 해볼게, 내 손등이랑. 입술 안쪽에 있었던 찌꺼기가 살짝 묻어나왔고 겉에 픽싱된 건 안 묻어나오긴 했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이 찌꺼기 밑에. 오, 픽싱력은 진짜 상당하다. 찍어보는 거 깨끗하게 안 묻어나오기는 한다, 이 정도면. 이제 상세 페이지 속에 모델처럼 한번 물을 마구잡이로 묻혀볼게요. 우와, 이건 각질이고요. 번진 것도 없지. 이게 아무튼 컬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제 입술이 벗겨지는데요, 비웃을? 근데 이게 약간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커처럼 이렇게 조금씩 떼어지는 느낌? 착 달라붙어 있다가 이렇게 비비니까 밀려나오는 느낌이야. 내 입술 위에 껍질이랑. 윗입술도 이렇게 스티커처럼 까지네요. 토너 패드로 막 이렇게 지워봤는데 되게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라가지고 클렌징 워터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지워진 상태고요. 클렌징 워터로 박박 지워야지 얘가 스티커처럼 진짜 이렇게 굳이 떨어지는 느낌이네. 근데 지저분하게 지워지는 느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피 터진 사람 같네, 입술? 어쨌든 상세 페이지만큼이나 완벽히 붙어있진 않은 느낌이나 픽싱력이 엄청나요. 근데 컬러가 좀 다양하지 않은 게 사실 좀 아쉽다? 아마도 컬러가 좀 요즘 나오는 틴트들처럼 되게 트렌디했으면 되게 인기 많았을 것 같아. 그러면 멀쩡하다 해야 되나? 나 모르겠어. 구매하실까 말까 판단은 미우들한테 맡길게요. 다음! 자, 그리고 이제 클리오의 다리 마사지기인데요. 올영에도 입점되어 있더라고요. 올영에 입점된 거 보고 나서 되게 신기해서 바로 샀거든요. 이 영상 찍으려고? 왜냐면 사실 이게 올영 입점됐다고 해서 연예인분들 얼굴 딱 걸려져 있는 아이템은 아니나 연예인분들이 같이 광고를 많이 하시는 아이템인데 궁금하잖아. 나도 그동안 많이 궁금했단 말이죠. 제가 사실 이틀 전에 구매를 했는데 제가 사실 구매를 올영에서 구매하면 배송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서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쿠팡에서 더 비싸더라고요. 쿠팡에서 조금 더 가격이 나갔고 올영에서 더 싸게 구매가 가능했었어요. 하여튼 이건 올영 2.10이라는 거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이번 달 소비했던 아이템 중에 가장 잘 샀던 아이템 중 하나였어. 디바이스 중에. 보시면 이게 한번 충전하면 150시간이 가는 아이템이에요. 엄청 오래 쓸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뭐 엄청 충전 시간이 오래 긴 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지퍼형으로 샀습니다. 찍찍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내 다리에 맞게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와요. 이 가운데 버튼으로 온열 모드를 조절할 수 있어요. 총 3단계로 온열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마지막 버튼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구매를 하고 멋모르고 있잖아요. 제일 센 강도로 놓고 얘를 사용을 해봤을 때 누가 제 다리를 작정하고 분질러 놓는 줄 알았어요. 나는 얘가 천댁이 아니에요, 천. 그래서 나는 얕봤나 봐. 가성비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 성능을 얕봤는지 끄고 얘기해야겠다. 이 안에 에어펌프로 세게 올렸다가 낮췄다가 주물주물주물 이렇게 해서 제 다리를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애가 엄청난 세기로 제 다리를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물론 강도는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도 1단계도 저한테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아픈데? 시원하다. 요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열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
하반기에 놓고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다리가 워낙 제가 수족냉증이 심해요. 순환이 잘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온열 모드에 대한 만족도가 좀 큰 편이라 온열 모드를 좀 오래 두고 사용하다 보면 저온 화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온열 모드 1단계에서도 좀 뜨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개인차가 크다 보니까 본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좀 리뷰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온열 모드에 대한 후기는. 아무튼 저는 이거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앉아서 촬영을 하잖아요. 제가 순환이 안 되고 수족냉증이 있다 보니까 정말 발가락이 보라색이 돼요. 이거는 제 PD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자기 전에 L자 다리 한 20분 정도 한 다음에 수면을 취하는 게 저의 최선이었는데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 한번 하고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에어펌프가 이 다리 주물주물해주는 게 너무 시원하고 사람이 주물주물해주는 건 어쨌든 한계가 있는데요. 얘는 기계잖아요. 일정하게 어쨌든 계속 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만족도가 큰 거예요. 알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 그게 굉장히 또 미용적으로 만족도가 컸습니다. 사실 얘를 팔뚝에다가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허벅지에다가도 쓴다고 하시는데 허벅지에 쓰기에는 굉장히 마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제가 아주 핫한 연예인분들 픽을 한번 이렇게 몇 개 써봤는데요. 오늘 이 컨텐츠 괜찮으셨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제품들 싹 다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했던 우리 원영이의 이 트러블 앰플 1등템 이니스프리 레티놀 앰플 너무 좋은 만큼 더 많은 미유분들이 이 대세템에 특히 여름 이 계절에 탑승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벤트랑 혜택도 열심히 소개해드렸으니 놓치지 마세요, 미유들. 놓치지 마!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말 많은 제니 보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더 궁금하신 아이템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아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 안녕.